머니투데이 방송은 개국 10주년을 맞아 금융 영토를 넓히기 위한 은행들의 글로벌 활약상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꼽히는 미얀마는 금융의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꼽힙니다. 국내 은행들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미얀마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월말을 맞아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금융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찾았습니다. 하나은행이 미얀마에 설립한 소액 대출 회사의 영업 현장입니다. 신용평가를 위해 태블릿 PC를 들고 살림살이를 꼼꼼히 점검하는 디지털 금융은 미얀마에선 낯선 모습입니다. 도시화가 덜 된 미얀마에서 소액 대출을 하려면 농촌 깊숙이 고객을 찾아 생활 형편까지 확인해 신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은 물론 국내 은행들에게도 미얀마는 기회의 땅입니다. 제2금융권인 소액대출의 연금리 상한선이 30%에 달해 수익성이 높습니다.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진출한 하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벌써 지점 27개, 현지 직원 550명을 확보했습니다. 4년 만에 170여 개 소액대출 기관 중 10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2년 뒤쯤 되면은 미얀마 14개 주 전체를 커버하는 네트워크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목재와 슬레이트로 지은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얼기설기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1인당 GDP가 1,400달러 선에 불과한 미얀마에선 그럴싸합니다. 열악한 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계 기관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금융 오지로 꼽히는 미얀마에는 한국계 기업과 교민마저 적어 철저한 현지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발로 뛰는 풀뿌리 금융으로 은행들이 해외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양곤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